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가 3.6%나 상승했다고 하고요. 생활 물가 지수는 4.1% 상승, 신선식품 지수는 6% 상승, 농축산 수산물은 6.3% 상승, 공업제품은 4.2% 상승, 전기가스 수도는 2.9% 상승, 서비스도 2.9%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서비스나 제품들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도 아래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2022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 요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6%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전월비는 서비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상승해서 전체 0.6% 상승했다고 하네요. 전년 동월비는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상승해서 전체 3.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및 석유류 재해 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식료품 및 에너지 재해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2.6% 각각 상승했다고 하네요.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1%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식품은 5.5%, 식품 이외에는 3.2%가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4.9%, 전년 동월 대비 6.6%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신선 과실은 13.8%, 신선 채소는 2.1%, 신선 어게는 0.7%가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주요 부문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비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등락률 추이도 전월비나 전년 동월비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2022년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00으로 봤을 때 104.69로 전월 대비 0.6%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 3.6%가 상승해서 전월 3.7%보다 0.1%포인트는 축소됐다고 합니다.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도 표로 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산물 및 석유류 재해 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식료품 및 에너지 재해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2.6%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1%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신선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4.9%, 전년 동월 대비 6%가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3%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부문별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지출 목적별 동향이 있는데요. 전월 대비 식료품이나 비주류 음료가 1.2%, 음식 숙박이 1%, 기타 상품 서비스가 2%, 보건이 1.1%, 우락문화가 0.9%, 주택수도 전기 연료가 0.3%,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가 0.4%, 교육이 0.3%, 주류 담배가 0.3%, 의류 신발이 0.1%는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에 반면에 통신은 변동이 없고 교통은 마이너스 0.3%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5.5%, 교통이 7.2%, 숙박이 5.4%, 주택 수도 전기 연료가 3.3%,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가 3.5%, 기타 상품 서비스가 3.4%, 오락문화가 1.6%, 교육이 1.2%, 의류 신발이 1.6%, 보건이 0.5%, 통신이 0.4%, 주류 담배가 0.5% 모두 상승했다고 하네요. 지출 목적별 등락률 및 기여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락률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락률 추이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품목 성질별 동향을 보시면 상품만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5%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서비스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2.9%가 각각 상승했고, 해당 등락률 및 기여도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분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락률도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등락률 추이도 나와 있습니다. 주요 등락 품목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서비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전월 대비로 봤을 때 딸기가 25.3%로 엄청나게 올랐고요. 토마토도 11.7%, 호박이나 파프리카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에 반면에 돼지고기나 쌀이나 파, 굴, 달걀, 고춧가루, 무는 내렸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돼지고기가 올랐고요. 딸기가 45.1%, 무려 45.1%네요. 수입 쇠고기가 24.1%, 국산 쇠고기가 6.9%, 달걀이 15.9%, 배추가 무려 56.7% 올랐습니다. 그에 반면에 파, 사과, 양파, 고춧가루, 쌀, 고구마는 내렸네요. 공업제품으로 보시면 샴푸가 많이 올랐고요. 자동차 용품 올랐습니다. 그에 반면에 휘발유나 경유, 컴퓨터, 뭐 식기들이 내렸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휘발유나 경유가 올랐고요. 자동차용 LPG가 무려 34.5%가 올랐습니다. 등유도 25.7%가 오르고요. 그에 반면에 세탁기, 컴퓨터, 청소기, 운동용품 등등은 내린 거로 확인할 수 있고요. 상수도료가 전월 대비로 2.8%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전기료, 상수도료, 도시가스가 올랐다고 하네요. 전기료가 5%, 상수도료가 4.3%, 도시가스가 0.1%. 전세 월세도 올랐고요. 그리고 공공서비스 보면 외래 진료비가 2.3%, 입원 진료비가 1.5%,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외래 진료비가 2.3%, 입원 진료비가 1.5% 올랐다고 하네요. 그에 반면에 부동산 중개료나 아니면 유치원 납입금은 내렸다고 하네요. 개인 서비스도 보면 보험 서비스료가 10.3%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 봤을 때요. 커피, 여행비, 치킨 올랐고, 그리고 승용차 임차료는 그에 반면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8.4%. 취업 학원비, 호텔, 숙박료, 가정 학습지가 내렸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보험 서비스료가 13.4% 올랐고, 공동주택 관리비가 4.3%, 생선회가 9.4%, 쇠고기가 8% 올랐다고 되었고요. 그에 반면에 병원 검사료는 25.2%가 내렸고, 승용차 임차료, 학교, 보충비, 가전제품 렌탈비가 내렸네요. 소비자 물가 지역별 동향도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등락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개인 서비스 동향도 공공서비스 부문, 개인 서비스 부문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기반해서 나온 거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료로 봤을 때 요새 이제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상승했고, 그것으로 통해서 이런 이제 품목들이나 제품들도 엄청난 그런 증가율,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을 봤을 때 너무나 이제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요. 제가 가끔 장을 보는데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딸기가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소비자 물가 동향상으로도 올랐네요. 그리고 파프리카도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했었는데, 체감했던 걸 이렇게 눈에 수치로 이렇게 보니까요, 더욱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소비자 물가 동향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이거든요. 진짜 물가가 올랐다 올랐다 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너무나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해당 시청자분, 구독자분 모두 해당 물가에 대해서 걱정 없는 삶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정말로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